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저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여호 이스라엘이 알리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이 전에는 원한이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예, 예언서를 자주 묵상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의식이 저희에게 강해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 공의로운 성품에 합당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본디 죄인인지라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비춰지고 또 거기에 우리가 공감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좀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자칫 부정적이 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연서의 말씀만 계속 읽으면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의의가 하나도 없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그 부패함이나 또 죄됨을 자꾸 비추어 봐도 뭔가 마음이 날카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과 함께 같이 읽어야 한다. 그래서 원래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같이 이렇게 읽어나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옛날에 국어 완전정복, 완전정복하기 위해서 앞뒤에서부터 읽어나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용상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읽어야 구약성경은 합의되고 완성이 되고 또 우리의 때로는 이렇게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또 그 죄상들이 드러나고 그 죄의 속성과 심리들이 파헤쳐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세상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온유하게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복되고 위대한지를 깨닫는 것이죠. 물론 공의의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칫 예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짓반 호세아가 된 듯이 뭐 아모스가 된 듯이 막 추상 같은 일필휘지 묵상해서 막 날리지 마십시오. 교회가 선지자로 가득 차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1절, 2절은 타작마당 또 술틀 새 포도주가 등장하고 있는데 예,
초막절, 숫꽃, 초막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아멘. 예,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벌이는 축제이고 또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추수를 또 기념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에 들어가서 광야 시절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는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축제는 자신들이 벌이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좋아했습니다. 당연하죠. 추수할 것이 생기고 이제 그 타작마당에서 또 포도주, 올리브 그런 농산물들을 거두고서 그의 풍성함 속에서 잔치를 벌이면 먹을 것도 많고요. 또 즐겁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초막절을 기다리고 일주일의 절기를 좋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쁠 것 없죠. 저희도 부활절이 오면 일단 연휴가 있고 또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이 올 때는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기쁨이 크지만 축제적인 절기도 있는 것이죠. 성탄절이 오면 선물도 주고받고 또 우리가 가족끼리 교회 안에서 행사도 있고 절기를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막절은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방 민족들에게 추수와 추수의 축제는 항상 방탕과 술취함과 또 음란으로 이어진다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짓반 잊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흔적은 물론 알고 있지만 그 유래는 알고 있지만 그 스피릿은 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가 그들 안에 들어오고 이방 제사들이 그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열왕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미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우상 숭배는 만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뭐 100번 양보해서 그깟 상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피릿이 그들 안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또 100만 번 양보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진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상이란 세속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서 모든 관계를 인간적인 관계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세속적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은 직업적으로 저것을 몇 분 준비해서 몇 분 발표를 하고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얘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대단히 세속적입니다. 그 앞에서는 나눌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종교들은 다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감추지 않고 또 종교와 그 신상들을 도구화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골적인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물건을 팔면서도 이윤에 대한 욕망이 노골화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노골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물농장과 다를 바가 없고 밀림이나 정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선의와 목적이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한번 흉내내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창조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의 경영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보자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죠. 고작 노골적인 우리들의 욕망과 노골적인 의도를 나타낼 뿐입니다. 이것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세속적입니다. 세속적이라는 말은 보이는 게 전부라는 뜻이고 일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곳이 없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예배도 찬양도 사역도 전부 다 인간관계일 뿐이고 사람이 하는 짓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룩함도 그리고 감격도 감동도 전혀 없는 것이죠. 감격과 감동이 잠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끼리의 사람들끼리의 논공행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자랑하는 그래서 오래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명분은 대단히 대단히 불편한 것이고 그리고 그 명분은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수많은 것들로 바꿔치기를 당하면서 대단히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기도 말하면서 부끄럽습니다. 듣는 사람도 부끄럽습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는 서로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속내를 다른 말로 바꾸면서 얘기하려니 사사기의 종교는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느라 말해놓고 말하는 사람이 부끄럽습니다. 기도해야지요 말하면서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속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와 또 제사와 제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세속화된 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의 하나님이 없는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또 실제적인 인격을 갖춘 존재로 대한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표현은 이방 사람처럼입니다. 이방 사람에 대해서 뭐 배타적이고 그들을 뭐 정죄하고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행태입니다. 모든 것은 물질 관계로 치환되는 노골화된 부끄러운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교리적인 요리문답적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뇨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런 의미의 영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집에 가면 아내를 좀 기쁘게 해야지 얼굴에 피식하면서도 뭔가 감출 수 없는 즐거움이 묻어나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라는 거 이게 영광이죠. 이게 영화죠.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런 거죠. 아이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도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이들을 뭐 잠깐의 즐거움이나 단 것이나 아니면은 별로 몸에 좋지 않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것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걸로 마음을 잠깐 뺏는 것 그건 영광은 아니죠. 근데 아이들이 정말 감동이 있고 또 기뻐하고 뭔가 설레고 기대감을 갖고 그러면서 그럴 때 기쁨이 있죠. 선생님도 기쁨이 있고 부모님도 기쁨이 있고
그런 게 영광이죠. 그건 세속적인 것하고는 관계가 멀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기쁨, 감동, 그리고 순결함, 그리고 어떤 헌신, 자기를 열고 내어드림, 그리고 다른 인격적인 존재가 내 안에서 몫을 차지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물질이나 돈이나 뭘로 환산되지 않죠. 물론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일에 선물, 헌신, 물질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추상화되고 거짓이 될 수 있죠.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는 것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치환되는 게 전부는 아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함으로 예배하고 그게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 습관을 가지고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 우리 세속적인 태도가 그런 세속적인 판단이 그 세속적인 관계가 예, 중심이 되고 밖으로 드러날 기회를 잘 갖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좋은 것은 뭘까요? 저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주가 될 기회가 적다는 거죠. 먼저 그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나누는 거죠. 저 사람과 나와 성향이 다를 수가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하고 가깝기도 할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내게 먼저 느껴지기 전에 먼저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같은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경제적인 것은 어떤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를 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눈에 밟히면서 우리는 그 관계 속에 살아갈 거예요. 그런 사회관계, 경제관계라는 것들은 예, 우리를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우리를 늙게 만들고 우리를 보잘것없이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아무도 마음에 들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필요한 룰 정도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후 외환, 전쟁과 또 경제적인 위기, 또 전염병과 같은 위기라도 닥치다 보면 정말 너덜너덜하다 못해 남는 게 한 개도 없는 것이죠. 살아가는 이유를 못 느낄 정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들에게 신앙과 종교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네요. 힘이 한 개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고 거칠어지고 공동체가 자꾸 그렇게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 기독군 권사님들이 각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공기도를 통해서 시위하지 않고요. 예, 막 기도 시간에 시위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요. 예. 저는 그래 대표 기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대표 기도를 이렇게 문장으로 써서 형식화된 대표 기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 대표 기도는 아주 소수의 경우에 하고 그 외에는 우리는 통성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성명서 읽어요. 예, 말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 기도문도 길게 잘 쓰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일들 다 빼자. 클리셰를 다 빼자. 뭐 공예배 기도 때도 시작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 뭐 목사님, 전도사님 또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뭐 아픈 분들 쭉 늘어놓지 말자. 늘어놓지 말자.
하나님이 메뉴를 몰라서 음식을 못 고르는 게 아니다. 늘어놓지 말자.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리자. 가슴 속에 알갱이가 있으면 그거 주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자.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 예배하는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감격이 있고 주님 앞에 내 카드를 보여드리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의 카드를. 교원 영색 미사력으로 형식적인 얘기를 늘어놓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드려서 세리의 회개와 과의 엽전, 과부의 엽전 두 푼과 또 소경되었다가 눈을 뜨니와 안전뱅이가 일어섰을 때와 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도 하고 삭개오처럼 자기가 터색한 것을 고백하고 현실적으로 네 배로 갚아 그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런 변화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삼류 영화에 등장하는 뭐 교회나 종교를 비판하는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예, 뭐 스님이나 목사나 신자로 분장해가지고 아주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얘기나 하도록 만드는 그런 배역을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부끄러운 것. 그런데 지금 딱 이스라엘이 그 모양이죠. 딱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고 부끄럽고 세속화되어 있죠. 그래서 향도 피우고 뭐 제물도 드리고 뭐 하지만 너무 세속적이죠. 차라리 돈을 세서 돈을 주고받는 사람이 경건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태도들이 세속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주지 않으셨다. 이방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 뛰놀지 말아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텐데 그리고 새 포도주도 금방 떨어질 것인데 라고 호세아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예, 그 제가 어제도 저주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떠나면 은혜를 떠난 저주가 반드시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보네퍼가 값싼 은혜를 경계하면서 예, 독일의 기독교가 전 국민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전 국민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는 값싼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약속의 언약의 수호자들이 없고 대표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은 없는 거죠. 약속의 땅은 약속의 사람이 있을 때만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니 약속의 땅도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것은 722년에 망하지만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데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수르로 그들이 병합되고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알겠는데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애굽으로도 그들에게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달아나는 이스라엘의 왕과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예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저주, 축복의 저주, 하나님의 축복에 있지 못할 때
예, 우리는 그냥 아 요즘 은혜 생활을 좀 쉬고 있어요가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비은혜, 은혜의 반대쪽으로 나는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생활은 이쪽이냐 저쪽이냐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죄의 대가는 계속 사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빙하기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가슴이 뜨거운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습관을 자꾸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열을 자꾸 재보는 거죠. 네. 코로나 테스트 하려면 일단 열을 재는 거죠. 열을. 그렇듯이 우리 안에 은혜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꾸 재보는 거죠. 감동과 감격이 있는지, 아니면 노회한 종교인처럼 형식적인 말들을 늘어내면서 마음속은 차갑게 식어 있고 싸늘한 판단만이 내게 있는지, 그러면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죽어 있는 거죠. 그 속사람이 성장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기도의 간절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격이 없는 예배, 만 명이 모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감격이 있으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응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5절에서 물어봅니다. 기가 막힙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미니라. 아멘. 예, 6절까지는 이제 그들의 헛된 제사와 또 그 절기와 그들의 선민의식이 이제 가시덩굴이 뒤덮게 되는 그런 결과를 오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7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는 호세아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비판과 또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에게 얘기하는 피드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에게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는 자에게는 미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쳤다는 말은 그냥 둠코프라는 이야기죠. 예. 바보 같고 미련하다는 것이 그 돌아온 반응이었습니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미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경건함이 비웃음을 당하고 설 자리가 없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하고 또 사랑의 친교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백만 배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가지는 것입니다. 웅변이 아니라 감격과 하나님 앞에서의 통회함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다른 것들을 그만두고 중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밥을 먹으면 즐겁고 또 교제를 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졸고 앉아있으면 우리끼리 모여서 나누는 교제와 친교를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이 사가진 것을 다른 것으로 보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에서도 스포츠에서도 항상 보상 동작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본질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대리 만족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틀렸습니다.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뜨거운 감격이 없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으로 알아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보상 행위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가슴을 찍고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 얘기가 굉장히 자기의에 사로잡히면서 뭔가 독특하게 서로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고립된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즐겁고 행복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감격이 없이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 것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아이들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제가 그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 위주로 교사들을 잘 짜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본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자꾸 청년들을 이렇게 등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좋아지니까 자꾸 이렇게 청년들을, 뭐 저도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에 유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 더 잘 인도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세대 차이가 너무 나고 꼰대스럽지 않느냐? 아니죠. 뭐 양육과 교육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죠. 분위기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자꾸 이렇게 기관에서도 젊고 즐거운 분위기 좋아하면 저에게 핀잔을 얻습니다. 경고를 얻어요. 뭔가 중심이 다른 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들을 할 때도 부부가 헌신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제가 오래전부터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영이 필요한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온갖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행사도 우리 아이들도 지난번에 캠프하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좋았습니다. 또 교회에서 무슨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걸 할 때 아이들이 좋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생회에서 청년으로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믿음이 떨어지는 거 우리 시대에 정말 가속화된 현상입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올라가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뭐 망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래서 그 제가 얘기한 영국의 그 부목사님 정말 모든 방법을 써봤다고 100가지 방법을 써봤다고 아이들을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한 100가지 방법을 뭐 들어올 때 문에다가 뭐 대고 아이들에게 뭐 이름을 카드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뭐 정말 동아리를 묶고 뭐를 하고 온갖 것을 다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온갖 것 한 거 와서 우리한테 한번 얘기 좀 해줘. 그러면서 지금은 90% 이상이 믿음을 유지하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 비결이 뭐냐? 본 예배에서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본 예배에서 은혜 받게. 그래서 아이들을 청소년 때부터 금요 철야 집회에 참석을 시킨다. 지금도 한 25%를 참석을 시킨다. 철야 집회가 이제 밤새우는 건 아니죠. 요즘은 저녁 예배하고 끝나는 건데 그 어른 예배 자리에 아이들을 지금 한 25% 참석하는데 아이들이 그 은혜 받으면서 그러니까 뭐 어른들의 말투를 이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꾸를 이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잡아두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딱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마음이 떠나 있어요. 이게 마음이 아닌가 봐.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벌써 마음이 떠난 거예요. 예. 어떻게 표현하느냐만 남아있지 마음이 떠났어요. 그건 잡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아, 뭐 밥 한 번 더 먹을까요? 뭐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뭐 먹어도 돼요.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같이 가기도 해도 되는지 마음이 이미 떠났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붙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그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어리석고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브아의 시대,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예, 정말 제가 왜 사사기를 큐티 본문에서 안 하려는 줄 아세요? 19장에서 21장 그거 보기 싫어서 그래요. 예,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를 내가 담기가 너무나 끔찍해서 저는 사사기 별로 묵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사기에,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사사기에서 19장에서 21장은 제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서 그 얘기 하다 보면, 예, 우리가 또 마음이, 예, 죄의 마음으로 물들 것 같아서 저는 그걸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예, 큐티 묵상에서 사사기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안 한 본문으로 남아있는데, 예, 선별적으로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럴 생각입니다.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그들은 심히 부패하였다. 뭐 우리 뭐 사사기를 읽었으니까 얼마나 부패했는지는 다 알 수 있는데 사실 죄의 뿌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지금 의로운 상태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개연성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한 걸음만 나가면 기브아의 시대와 다를 게 없어요. 그게 저희의 슬픔이고 애통함입니다. 은혜에서 몇 걸음이나 나가면 이런 모습이 되냐? 한 걸음만 나가면 그 모습이다. 목사하고 평신도고 선교사하고 똑같아. 한 걸음만 나가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호들갑 떨지 말자. 저는 그런 거예요. 네. 뭐, 당신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경성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자들이 자꾸 휴머니즘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 휴머니즘 쪽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쪽으로 자꾸 도망가고 그래서 남의 잘못 찾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슴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을 중재시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8월에는 우리가 영성의 휴지기로 삼지 않고 영적 각성을 주께 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을은 주님 앞에 진정한 수확의 열매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젠다라는 것은, 예, 살면서 이런저런 뭐 아이들이 자라고 학교를 보내고 뭐 밖으로 보내고 들여오고, 예, 인생의 당연하고 또 우리가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불과한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떤 이들이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큰일이 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받아들여야 될 일에 불과함.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도 특이할 일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들 달라질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사를 갔대요? 언제 갔죠? 목사님 지난번에 갔다고 얘기했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도 많은 사람이 이사를 하니까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또
이사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정착도 하고 집도 사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다 겪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아이고 그렇군요, 기도해야 되겠군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해 보이진 않는다. 누군가가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지만 또 조금 있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쉽게 접기도 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대단히 일희일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목표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권태로운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이라는 것은 대수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가운데 4차원의 빛과 시간으로 우리 안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동상이몽 교회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와서 한 주간에 있었던 심란했던 세상의 일들만 다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면서 좀 뭔가 마음의 진정이 오고 뭔가가 좀 동기부여를 받으면 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이루실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입니다. 파수꾼이여 경성하라. 호세아는 자신을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현상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과 파수꾼은 모델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교회입니다. 길고 추운 밤을 지나서 햇살이 비치는 아침이 오기를 기대하는 그는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파수꾼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세속화된 사람들의 마음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되는 파수꾼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자꾸 세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묶어놓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안에서 중심이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에게 결단과 실행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실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형식적인 태도를 자꾸 바꿔내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내가 깨어있고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식화된 종교 누구보다 싫어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중심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경성된, 각성된 파수꾼으로, 영의 사람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